있어요. 이거 확대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뭐죠?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안입니다. 진안인데요. No, no. 아니 야, 이거 확대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 너무 큰데? 확대 푸는 중입니다. 네,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안입니다. 이거를 고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를 껐다가 키면 돼요. 역시 모든 기계는 껐다 키면 됩니다. 네, 저의 오늘 하루? 사실 제가 한강을 뛰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인쿠바다라. 운동을 하고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준애가 있길래 밥을 안 먹었다 그래서 밥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일단 밥을 먹을게요. 배고파. 저희 숙소엔 리모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되는 거, 하나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눌러보고 아! 이거다! 하면 이걸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합니다. 아! 아니네? 아!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되는 거네. 이제 알았어. 밥이 왜 안 올까요? 드디어 밥이 왔습니다. 약간 집밥 스타일 도시락. 원래 숟가락 안 먹었는데. 아, 맛있지? 밥도둑이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봐라. 아, 저는 이거, 아 이거 기울이면 쏟아질 것 같은데 소불고기 도시락이에요? 먹자. 나 먹어.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원래 남의 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지. 영어 공부를 하려고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 뭔가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콘서트나 뭐 이렇게 해외에 있는 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도 잘 할 수 있고 뭔가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험도 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책도 사고 네, 스피킹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공부를 요즘에 매일 한두 시간씩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We're pleased to announce the opening of... First of all,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at a supermarket. And I can see three people in this picture. 안녕! 아이콘의 동혁입니다. 잠깐 본집을 가고 있어요. 제가 본집이 한남동인데 오늘 마침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앞에 카페에 가서 커피나 한 잔 사 먹고 오려고 해요. 저도 요즘에는 계속 숙소 작업실 이거밖에 없었어가지고 진짜 어색한. 이따 도착해서 킬게요. 책을 좀 읽어보려고 방에 불을 켜고 누웠어요. 요즘에 좀 이렇게 무료하거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너의 하루를 안아줄게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좋은 구절 몇 개가 있어서 코닉존에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코닉이들이랑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나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이 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전에 왜 부모님이 애기들 잘하고 이렇게 읽어주는 책 같지 왜? 읽어줄게요. 와우! 들뜨는 이 기분 참 좋다. 매일 널 생각해. 밥 먹었어? 라는 말. 무심한 안부 같아도 매일 하기는 어려운 말. 당신에게 매일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 그 사람 당신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밥 먹었어요? 아 이거 후닉전에 올린 구절인 것 같은데 잘 지내나요? 보고 싶어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항상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해야 해요. 아 내 안부가 또 잔소리 같아서 미안합니다. 제목 좋아해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당신이 부담스럽지 않게 좋아한다고 먼저 말하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게 남에게 부러움을 사야 하거나 꼬린 지점이 있어 꼭 1등을 해야 하는 달리기는 아니잖아요. 만날 날이 다가올 때 기다림이 좋아요. 만나러 갈 때 설렘이 좋아요. 만나고 있을 때 편안함이 좋아요. 볼 수 없을 때 애틋함이 좋아요. 같이 미래를 그릴 때 흐뭇함이 좋아요. 한마디로 당신이 너무 좋아요. 만날 날이 다가올 때 기다림이 좋아요. 이 부분은 이게 코닝이들이 생각이 많이 나네. 이거 말고도 제가 그 서점에 가서 한 시집을 한 5권 정도 사서 매일매일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읽고 있어요. 한 권 다 읽을 때까지. 요즘에 저의 이제 힐링이자 취미생활입니다. 나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자야겠다. 다들 코로나 조심, 손 잘 씻고 잘게요.